자, 골반에다 보조근을 한쪽만 껴서 비대칭을 만듭니다. 비대칭을 만든 상태에서 네, 다리를 모으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자, 내전근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. 네. 자, 마사지도 합니다. 자, 대퇴삼각의 내전근, 네, 장 내전근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. 점점 내려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측관근, 장 내전근 때문에 헌터스관이 스트레칭이 되고요. 요 원유부 쪽에서는 모흥구 구멍이 스트레칭이 됩니다. 보조물을 끼우기 때문에 제가 압을 주면은 관성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압이 있어요. 그 압이 더 스트레칭을 일으키게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내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다시 W자로 합니다. 자, W자로 하게 되면 공공근이 늘어나죠. 자, 내전근 마사지를 하고, 봉건근 마사지를 합니다. 익스트림 스트레칭이라 해서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도 더 한번 스트레칭을 합니다. 마사지를 통해서. 얘가 안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봉공근이 지금 스트레칭이 됐어요. 자, 여기서 대퇴삼각을 스트레칭합니다. 자, 다시. 자, 내회전을 하고 락을 건 상태에서 굴고. 자, 이렇게 되면은 봉건근도 완벽하게 좀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내전근도 완벽하게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. 다시 플렉시블하게 리프레시를 시켜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고 W자리로 봉건근을 마사지해 주시고요. 자, 그래서 각각 이제 그 특성화되게 마사지가 됐으면 이번에는 이제 같이 내전근하고 봉건근을 같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